가수 생활하면서 맨날 도시락 먹지만은 네. 뭐 보람이 있을 거 아니요.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도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고.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무대를 설 때마다 이제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. 기억에 남는 무대는 어디요? 제가 저기 산청에 행사를 갔는데. 산청? 네, 야외 무대였어요. 여름이었는데 벌레가 너무 많은 거예요. 국등인지 여친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 다리에 딱 붙은 거예요. 근데 이제 노래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, 여기 벌레가 붙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. 아이고야, 저리 큰 벌레가 치마 안을 기어다니는데 태연이 노래를 하다니 참 대단하지요. 뭐 어머 깜짝이야 이럴 수 없잖아요. 그럼 놀라시니까 참고 노래를 했어요 쭉. 근데 이제 한 꽤 노래를 조금 꽤 불렀는데 그리고 나서 나 제가 이렇게 탁 털어내가지고 날라갔어요. 이거 편육인데요. 지윤 씨가 감사합니다. 너무 고마워서 서비스를 드릴게요. 아유 감사합니다. 한번 오늘 한번 나 먹은 내 거 아니니까. 네, 아니. 선생님 삐지지 말고 같이 잡세요. 나이 잡수면 삐진다더니 왜 이렇게 자꾸 삐지셔. 근데 요 지윤 씨가 네. 그 사장님이 이렇게 잘해 주셨다고 노래 한 곡 해주시네요. 너무 고맙죠. 감사합니다. 젓갈류들이 있으니까 그래. 배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배 여기까지. 잘하십니다. 배 띄우라 그러니까 난 바다에서 배 띄우는 게 아니고. 아니, 장경이 옛날에 배가 들었으니까 배를 띄워야죠.